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모리얼 주간 맞아 연준 의원들도 블랙아웃, 피트, 호구 경영에 대하여 다 함께 일동묵념. 네,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6월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미리 6월 6일은 이제 주식시장이 휴장일이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같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이죠. 그 전쟁이 정말 많았잖아요. 미국도 이제 남북전쟁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일어났었고 그 뒤에 뭐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세계 1, 2차 대전부터 거기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 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번에 현충일이 금요일이었다면 금토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였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실 뭐 아무리 바빠도 뭐 묵념을 뭐 아까 전에 3초 동안 하던가 아니면 놀러 가서라도 가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거는 다 하는데 그래도 빨간 날이 이어진다는 거는 이제 연휴니까 너무 놀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메모리얼 데이가 사실상 여름 휴가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국 영령을 기리는 마음과 또 즐겁게 또 노는 마음, 뭐 같이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 6월, 7월 달은 또 이제 여름 휴가가 있는 것이고 그 학생들도 다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혹시나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 두드러기 잡으려고 제 두드러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두드러기 잡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혹시 여기 가서 또 돈을 펑펑 쓰면은 이게 또 걱정, 이게 사실 돈을 펑펑 쓰면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연준은 지금 어떻게든 그 두드러기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곤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물가가 폭망해서 아무도 이 안 나가면 또 경기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너무 이게 어렵다고. 너무 좋게 돈을 많이 써도 문제고 돈을 너무 적게 써도 문제인 거예요. 돈을 적당히 써줘야 돼요. 그 적당히 써주는 선. 그거를 충족시킬 때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뉴욕 주민 280만 명이 이동 예상되고요. 26일, 27일 오후 3시에서 7시가 피크라고 합니다. 벌써 공항에 지금 많은 사람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자, 월요일 날은 항상 이제 그 저기를 하도록 하죠. 일주일간의 이 어떤 예상 저기를 보도록 하죠. 어떤 일정이 있는가. 월요일 날은 일단 휴장입니다. 오늘 또 손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 뭐 이미 금요일 날 그 장부터 댓글 많이 달리셨더라고요. 월요일 날 미국 휴장하면 뭐 하냐고. 그냥 하루는 쉽시다. 현충일이 휴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사실 또 지금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재료가 터졌어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24시간이니까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충일 날 일단 주식시장은 휴장합니다. 그리고 28일 화요일. 우리나라도 사실 지표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표에 별로 연동이 안 되니까 이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데 미국은 사실 월요일 날 일주일간에 뭐가 있는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표에 연동이 많이 되니까. 28일 날은 S&P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케이스 실러. 케이스 실러 교수님 이름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두 명. 주택가격 지수 3월 달 거 발표되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 5월 달 거 발표됩니다. 이거 두 개 다 민감하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가격이 폭락해도 문제고. 그렇죠? 폭등해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폭락하면은 경기가 또 망가지는 거라 더블 딥이 오는 거고. 근데 이게 폭등을 해버리면 또 뭐가 안 좋아요? 또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못 내려요, 또. 참, 그렇죠? 그리고 이거 소비자 신뢰지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소비자들이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돈을 펑펑 써버리면은 물가가 또 오르니까 또 싫어요. 근데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퐁 떨어져가지고 다 위축돼서 다 안 써버리면 또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그 금리 인하의 뜻은 달라진다고 했죠. 코로나나 서브프라임 때 쓰는 그 금리 인하 그거랑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극단적으로 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그걸 다 싫어하는 것이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벨랜드 연준 총재 닐 카슈카리 이게 카슈카리 이분. 맨날 나오죠, 요즘에.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연설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티아 뱅크랑 카바그룹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카바그룹은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랑 레스토랑주가 실적 발표한다. 그 다음 5월 29일 수요일로 가면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 기업의 실적과 그 중요한 지표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수요일 날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 발매됩니다. 이제 앞으로 경기 전망이 대략 나올 거고 존 씨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스 발언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세일스포스 이거 중요하고 HP 그다음에 딕스 스포팅 굿즈 이거 소비에 관련된 거죠. 이거 소비가 잘 돼야 농구공 축구공을 여기 가서 사요. 그다음에 아베크롬비 이거 옛날에 홀리스터랑 많이 입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비가 잘 돼야 아베크롬비 옷을 사가지고 여행을 가죠. 추위도 나오고요.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입니다. 자, 30일 목요일이요. 네, 30일 목요일, 항상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죠. 이게 최초라고 번역이 됐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새롭게 실업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계속 연속으로 실업자인데 또 계속 실업을 유지해서 또 청구한 건수, 그것도 나옵니다. 5월 25일까지 주중 나오고 국내 총생산 GDP 나옵니다. 그 미국은 다 소비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GDP의 70%가 소비. 그러니까 소비 지표에 저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판매 예정. 이게 바로 주택 잠정 판매 지수. 4월 달 거. 그러니까 잠정 판매는 완전히 그 도장은 안 찍었는데 이미 거의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체결될 것을 지금 감안해서 주택이 판매됐다고 감안을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존 씨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스 발언 나오고 자, 여기 또 소비 지표에 중요한 거 다 나오죠. 코스트코 홀세일 제일 중요합니다. 주가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경기가 안 죽었으면 코스트코 가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식음료품을 사겠죠. 그리고 델 나오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나오고 달러 제네럴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원샵 아니면 다이소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도 지금 유통업체들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월마트 그리고 뭐 저기 백화점주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번에 대형마트 만약에 그 100원샵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레스토랑 중요합니다. 자, 금요일이 이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나오죠. 4월 달 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나왔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가 얼마냐? 그건데 개인 소비 지출은 그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 행동. 그래서 이거를 더 주목을 하는 거죠, 연준은. 왜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물가 지수 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표를 보고 아유 비싸네. 아유 안 비싸네. 이럴 순 있는데 비싸네 안 비싸네 하던 말던 그 생각 말고 직접 가서 돈 쓴 거. 직접 가서 돈 쓴 걸 다 합친 거예요, 개인이. 이거 진짜 가서 돈을 뿌린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이 나오면은 또 금리를 못 내려. 또.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됐다. 그럼 조금 소비를 줄이네. 좀 힘든가? 금리를 내려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먼저 나오고 개인 소비 지출이 먼저 나중에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결국에는 물가 가장 지금 예민한 물가에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의 어떤 상황을 보고 저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가 4만을 간 거거든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마저 부합을 한다면 또 시장은 안도랠리. 그 아시죠? 골디락스. 그 나올 수가 있어요. 시카고 비즈니스 바로미터 나오고요. 연방준비제도 블랙아웃 기간 19일 전 마지막 날입니다. 이 아까 말했듯이 연준 총재들이 막 나오잖아요. 카시카리도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 그 선거 2주 앞두고 선거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되죠. 공표 금지되죠. 그거랑 비슷해요. 이 연준의 그 금리 결정이 있기 2주 전에는 이런 발언들을 웬만하면 너 언론에 나가서 하지 마라고 해요. 왜냐 이런 언론에 나가서 하는 멘트 하나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의 마지막으로 연준 그 총재들의 어떤 그 의견을 볼 수 있는 이거 매적인가 비둘기적인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BRP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S&P랑 케이스실러, S&P에서 나오는 케이스실러, 그, 지금 주택지수죠. 근데 이거는 20인데, 주택 20까지, 20개 주요 지역을 한 겁니다. 10개 지역 한 개 나오고, 20개 지역 한 개 나오고, 미국 전역 한 개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2020년도에 엄청나게 높게 치솟았다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 아까 말했듯이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금리 인상이라는 항히스타민제를 썼다고 했잖아요. 두드러기를 가라앉힌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두드러기가. 지금 여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저번에도. 이번에 예상치는 7.3% 증가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주택가격이 올라가도 문제고 내려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지금 급격한 흐름이 지금 한번 휘청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꾸준히 올랐어요. 지금 다음 걸 보시면은 뭐 계속 오릅니다. 평생 올라요, 지금. 자, 이거 20대 도시. 네,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올라. 지금 지수가 320, 지표가 320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10대 지수랑 전국도 볼게요. 계속 오릅니다. 그냥 미국 주택은 갖고 있으면 그냥 평생 올라요, 얘는. 지금 10대 지수도 10대는 더 올랐네요. 지금 지표가 320 이상이고요. 전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20대 지역을 빼고 시골까지 다 합쳐도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오르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한데 이게 너무 예상치에 부합하는 만큼 올라야 돼요. 예상치를 넘어서서 주택이 너무 과열되게 오르면은 야, 이거 또 뜨겁네. 물가 또 오르네. 금리 안 내리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뭐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맨날 중요한 거죠.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에 비해 많이 나왔죠. 저번 주 목요일 날 저저번 주도 예상치에 비해 많이 나왔습니다. 2주 연속 예상치에 비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틀린 거죠. 지금 사실 요거 2주만 보면 이것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실업자가 많이 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좋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기 안 좋잖아요. 실업자가 많이 느는데 좋아요? 실업자가 많이 안 늘고 실업자가 없어지고 고용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좋아하고 있어요, 연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실업자 많아졌네. 좀 힘든가 봐. 야, 우리 좀 풀어줄까? 이걸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그렇죠? 지금 여기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군요. 이번에 215 여기인데 215K인데 요거에 또 이제 예상치보다 쭉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실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기가 또 죽으면 안 돼요. 적당히 예상치보다 뭐 살짝 높게 나오거나 그 정도 나와서 조금 힘들어 하나보다 요 정도 나와야 그 뭐 여러분들이 뭐 바라시는 금리 인하 그 액션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잠정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자, 이번에 3.4 증가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 그 변동성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있다가 지금 진폭이 잦아들고 있죠. 진폭이 잦아들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또 많이 나왔어요, 저번에도. 이번에 3.4보다 또 예상치보다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상치보다 이것도 또 많이 나오면 또 걱정이 아까 말한 대로. 왜냐? 아까 20대, 10대 전국 주택가격 지수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지금 주택 판매 이게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소비 여력이 센 거야? 그래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겠어요? 그냥 유지하겠어요? 못 내리죠, 이거. 그렇죠? 아니, 미국인들 얼마나 강하면은, 그렇죠? 아니,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데도 주택 판매가 늘었어요. 그렇죠? 뭐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리죠, 그러면. 아니, 코스트코 가서 돈을 펑펑 쓰고 있고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인데 주택 구매하고 있고 실업자 수는, 실업수당 청구 수는 늘었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연준이 누가 이걸 보고 금리를 내리겠어요. 지금 돈을 펑펑 쓰고 경기가 너무 좋아. 펄펄 끓고 있어, 경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치를 또 너무 상회해가지고 잠정주택 판매가 판매된 게 많다고 잠정적으로 지금 예상이 돼버리면은 나와버리면은 이게 또 적이 돼버립니다. 금리 인하 기대금 물거품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금요일에 나오는 소비 지출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 부합으로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아까 말했듯이 그건 물가 지수 표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 물가 지수를 보고도 진짜 행동을 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썼느냐. 모든 소비에서 지출한 내역 합친 건데
예상치 부합이 나와야지 여기도 소비자 물가지수랑 다르게 진짜 소비자 물가지수는 부합이 나는데 소비 지출에서 예상치보다 돈을 더 써버렸어요. 그럼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안 어렵네. 너네 뭐가 힘들어. 돈 펑펑 쓰고 있네. 실업자는 좀 늘은 것 같은데 돈 펑펑 쓰고 있대. 주택을 막 사들이고 있어. 아, 이게 뭐가 힘든 거야 도대체. 금리 인상 그대로, 금리 그대로 유지해.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0.3이 예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실적이죠. 월요일은 휴장일 하나밖에 없고요. 항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눈에 띄죠. 일단 이런 것들. 딕스 스포팅 굿즈. 이거 스포츠 용품 파는 회사. 이것도 여유가 있어야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코스트코. 그렇죠? 그다음에 베스트바이 같은 거. 그리고 홈얼푸즈 이런 거 식료품 회사.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AI에 관련된 것들 있죠. AI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세일스포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 두 개가 중요하죠, 지금. 엔비디아 쪽에 있는 AI 혁명에 관련된 거랑 소비에 관련된 것들. 이 지금 골고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무리해야겠네요. 세일즈포스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잘 된 처음에 그게 뭔가요, 단초가. 갑자기 샘 알트먼이라는 어떤 혁명가가 나와가지고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면서 엄청난 인공지능 학습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두뇌인 GPU가 필요해서 엔비디아가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 세일스포스는 뭐 하는 거냐? 얘네 갖고 있는 아인슈타인 GPT는 챗 GPT는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쓰는 GPT잖아요. 이 아인슈타인 GPT는 기업 회원들, 기업 임원, 임직원 담당자들이 고객 관계 관리 CRM을 하려고 쓰는 GPT예요. 그냥 어쨌든 마찬가지죠. 어쨌든 소비자가 쓰든 기업 회원이 쓰든 GPT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또 엔비디아의 실적에 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실적과 주가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랑 기업 실적에서는 세일즈포스의 주가, 실적 이것들을 중요하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 메모리얼 주간. 주요 지표와 주요 실적을 잘 메모해리얼.